안녕하세요. 안검TV 정은입니다. 마리곰 여러분들을 제가 2만 명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검TV를 구독해주신 우리 마리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겨울왕국2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왕국2를 본 기념으로 영화관 수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팝콘하고 음료수를 판매하는 판매대를 만들 거고, 여기에 의자를 둬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등장했었던 테이블이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주시고, 이 팝콘 미니어처는 컬러가 총 4가지인 제품인데요. 저는 랜덤으로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주황색 컬러가 왔네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서 이렇게 팝콘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가득 들어있는 팝콘, 이 같이 온 스푼으로 이렇게 퍼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 팝콘 미니어처도 같이 왔어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기에는 얘가 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조금 분리를 해줄 겁니다. 사실 이 제품은 이렇게 완성된 제품으로 오지 않고 분해가 되어서 옵니다. 먼저 조립된 완성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미리 조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딱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분리하겠습니다. 완전 귀여워졌어. 편의점에서 사용했던 진열대를 같이 사용해 줄 거예요. 코카콜라, 에비앙. 네, 이 비싼 물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 물하고 탄산음료 말고도 정말 많은 음료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별다방 커피입니다. 요거는 이제 테이크아웃 할 때 이렇게 주죠. 짜란, 유리컵 버전. 요거는 이제 매장에서 먹으면 요렇게 담아서 줍니다. 프라푸치노. 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요런 피규어도 있구나. 이렇게 네 가지 맛을 제가 구매를 했고, 프라푸치노는 총 다섯 가지의 맛을 준비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을 해왔는데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판매대가 아닌 의자로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휴지통. 오늘의 알바생입니다. 미리 만들어둔 의자 부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화관 의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따로 스케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모양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빨간 의자 부분은 따로 표면 다듬기를 하지 않을 거여서 그냥 한 번에 면을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총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뜯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스티커를 떼는 느낌? 두 개는 등받이 부분에 사용을 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앉는 부분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요 정도 두께로 등받이를 만들 건데, 두 부품 사이를 띄워줄 작은 부품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부품을 큰 부품에 붙여주시고, 등받이 뒷판도 붙여줍니다. 의자 윗부분도 만들어줍니다. 요거를 먼저 만들어서 붙였어야 하는데 깜빡했어요. 직선으로도 충분히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사각형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만드는 부품은 좀 이따가 앉는 부분을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우선은 이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팔걸이에 의자 부분을 결합시키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까 만들다만 이 앉는 부분을 완성을 먼저 해줄게요. 만들어둔 부품들을 모두 연결해줍니다. 비어있던 옆부분까지 메워주시면 영화관 의자가 완성됩니다. 이거를 하나 더, 짠! 제가 다른 하나는 3개짜리가 아닌 2개짜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들어가죠? 미리 관객대를 넣어줄게요. 간단하게 우드보드지를 잘라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줄 겁니다. 조금 더 아이템들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부품을 이용해서 벽을 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화관 수조 완성입니다.